회장님, 토지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취득가액 올리기. 둘째,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기. 셋째, 유리한 세율 적용 받기. 넷째, 감면 최대한 받기. 감면 받는 임야에 대해 적고자 합니다. 먼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임야의 종류는 보전산지, 보유기간은 10년, 임야 소재지 거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9의 4에 의한 감면입니다. 산지 임야를 산주가 10년 이상 작용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 일부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작용산지 양도세 감면입니다. 2017년 12월 신설되었죠. 적용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산주가 직접 양도하는 보전산지에 적용합니다. 즉, 제촌 입법인이어야 합니다. 직접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습니다. 회장님의 경우 제촌 입법인이 아니어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소유한 임야가 공익사업으로 협의 양도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중과세 적용 대상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항 제3항 3호에 근거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 인정 고시일이 2018년 1월 1일이라면 회장님의 경우 어떨까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을 받습니다. 현금 보상의 경우 10% 감면,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만기특약 3년인 경우 30%, 만기특약 5년인 경우 40%, 수용 감면 세액은 1억 원 한도로 감면을 받습니다. 매매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 중 특별 규제 받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즉, 중과세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규제가 있어 활용이 어려운 산지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소득세법 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 9,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공원안 임야, 개발 제한 구역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임야, 일반 양도세율 적용합니다.